의사들 반발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안에 돌아오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서 신용식 기자입니다. 이탈 한 달을 넘긴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법대로 원칙대로를 고수했습니다.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전공의 누구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3개월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1년을 손해보게 될 테니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.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한꺼번에 2천 명 증원에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비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정작 수련은 서울병원에서 받는다는 지적엔 지역 의대생은 수련도 그 지역에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해부 실습에 필요한 시신이 부족해 교육이 부실해질 거란 지적엔 의대끼리 공유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해법을 내놨습니다. 활용되지 않는 카데바가 또 409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.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의료계 대표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전공의, 교수, 의대생 단체와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.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지 그 비전과 환경에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하는 게 더 중요하지. 하지만 전공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같이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빨리 이런 그 현재의 상황이 정상화가 되어서 정부는 의약품,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개원이들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